현재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검색어에 촛개비를 검색하신 후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감사. 자, 도깨비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촛개비요. 어목이에요. 둘은 아유예요. 자, 오늘 이렇게 세 명이서 진행하는 포켓몬 미션 생존기 XY 시즌 3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화로 이렇게 돌아와 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막 저의 뭐 영상을 많이 시청해주셔서 요즘에 상당히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단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하나 하고 시작을 할라 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막 아래 댓글로 초키비님 편집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영상 길이를 좀 늘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편집을 조금 많이 하는 그런 영상이 좋을까요? 오른쪽 상단에 지금 현재 카드 네, 확인해주셔서 이렇게 느낌표 카드 확인해주셔서 우리 설문조사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3편부터는 미션을 받는다고 하는데 오목님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저도 물론 받았고요. 받았어요? 많이 받으셨고. 네. 아유님도 좀 많이 받았다고 하던데. 아유님 사실 받아서 네. 힘들었어요. 힘들었다고요? 확실히 네. 미션을 많이 받으면은 이게 좀 뭐라지? 미션을 3명만 골라야 되니까 조금 힘들긴 하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쪽 행운의 우체통. 여기 우체통에 이제 저희의 미션들이 가득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미션이 들어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기 하이퍼볼이 보이죠? 저희가 이제 집짓기 보상으로 얻으려 했던 하이퍼볼. 이게 사실상 투표로 제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정으로 저를 많이 투표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시작할 때 그냥 하이퍼볼을 한 개씩 다 이렇게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가져가세요, 일단 하이퍼볼. 오목님 미션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저 초깨비 미션도 있고 여기 아이오님 미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오목님 미션부터 한번 꺼내서 보도록 할까요? 미션 1. 신민혁 민혁님께서 주신 미션입니다. 미션 도치마론 진화시키기. 보상 하이퍼볼 1개, 이상한 사탕 3개. 그러면은 미션 2 보죠. 작업님께서 주셨습니다. 미션 오목님 갸라도스 얻기. 보상은 기술머신 열탕입니다. 미션 3 돌짜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목 잉어킹 잡기. 슈퍼볼 1개, 몬스터볼 2개입니다. 오, 잉어킹 잡기? 엄청 쉽겠다, 미션. 자, 그러면 저 미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찌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초깨비님, 개구마르 20렙 만들기. 하이퍼볼 1개와 이상한 사탕 3개고요. 기흥, 니은, 디귿, 리은, 미음, 치유, 시은, 이응, 지우, 치근, 티흥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초깨비 미션, 불포켓몬 10마리 때려잡기. 보상은 하이퍼볼 3개라고 합니다. 김지연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초깨비 아무 포켓몬이나 잡기. 보상, 이상한 사탕 5개라고 합니다. 엘천 유튜브님께서 남겨주셨네. 아유 미션, 몬스터볼 5개 만들기. 미션 보상, 하이퍼볼 3개. 라더킬 원호님께서 남겨주신 미션은 테르나 진화시키기. 보상, 슈퍼볼 2개, 러닝슈즈 1개. 나도 저런 미션 주면 좋겠다. 러닝슈즈 막 이런 거. 박근영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풀타임 포켓몬 잡기. 보상 이상한 사탕 3개, 하이퍼볼 2개. 야, 보상 엄청 좋다. 저희가 이상한 사탕이나 이런 보상들은 엄청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보상들은 이상한 사탕은 5개로 무조건 제한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상한 사탕을 남겨주실 때는 5개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미션을 다 클리어해보도록 노력 한번 해봅시다. 1편, 2편의 미션을 총 조합해보니까 막 400개가 넘어가는 미션들이 엄청 많았는데 저희가 다 못해드리는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보시면서 한 편 한 편마다 미션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션 남겨주실 때는요, 멤버 닉네임과 미션 그리고 미션 보상 이렇게 세 개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미션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포켓몬 미션 생존기 미션 한번 하러 갑시다. 제일 쉬운 미션인 개구마르를 20레벨 만들기, 이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잉어킹 완전 많은데? 저 포켓몬센터 옆에서 네. 몬스터보 하나 발견했는데 한번 까볼까요? 오케이. 뭐 나왔어요? 기술머신 나왔는데요? 무슨 기술머신? 네, 영어로 적혀있어요. 드래곤 레이지?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옆에 또 있네? 뭐야? 뭐 왜 이리 많아? 자, 파운드, 오케이. 여기 잉어킹 완전 많은데 여기 잉어킹 잡으시죠? 여기 19레벨 잉어킹 있는데? 키피 타세요. 나 죽는다. 일단 풀타임 잡아야겠다. 맞아요, 포켓몬도 잡을 수 있지 지금 상황에서. 우리 하이퍼볼 2개 얻었으니까 다들 포켓몬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라도스가 이번에 리메이크 돼서 가라도스 잡으면 완전 멋있겠다. 매깅이다, 매깅! 뭐예요? 새로 나온 포켓몬! 와, 이게 여기서 나오네? 매기가 고기 아니에요? 네, 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그러니까 네. 진짜 매기인데? 매기죠. 공기 냉장고? 그럴 수 있겠다. 잡혀주면 좋겠는데. 나왔다. 풀타입이 이렇게 안 보였나? 풀타입 엄청 잘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자, 마지막. 오케이! 레벨업 했다.
버블을 버릴게요. 자, 저 벌써 14레벨인데 다들 랩 몇이에요? 전 8레벨입니다. 볼 쓰셨어요? 전 아직 안 썼습니다. 아 그래요? 나만 볼 안 한 게 썼네. 아 나만 썼네 먼저. 자, 스키고택.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었어. 일단 레벨업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민물가로 가야겠다. 역시 바다가 짱이야. 치료 좀 하고 가야겠다. 이거 아이유님 집에 치료기 있으니까 치료기 한번 훔쳐가야지. 아니야, 아니야, 그냥 쓰세요. 잘 쓰겠다고요. 알았어요. 엄청 당황했어. 키거택! 쓰신다는 줄 알고. 아니야, 아니야. 키거택! 오, 레벨업했다. 어, 지나간다! 오! 저 개구마는 지나? 저 지금 16레벨, 16레벨 지나네. 오! 야, 드디어 여러분들, 저 개구마 지나간다! 저, 어, 뭐야? 어 누가 나한테 시비 걸었어. 근데 얘는 특수기술을 안 배우네. 개굴반장 태도 급류 미급할 때 물타입의 기술이 올라간다. 어 뭐야 어 이렇지다. 이렇지 밀테크다. 하이퍼볼 던질까? 아 던져봐야지. 저 지금 잉어킹 네. 18레벨 하나짜리 잡았어요. 오 진짜요? 와 근데 이렇지 클리어. 아아 놓쳤어. 아 도망갔는데 한번 잡아보실래요? 아, 얘 죽이지마. 왔다. 어 과연 오 제발 오 아 괜찮아 너 죽고 싶어? 볼 한 개 더 남았어요? 저 아까 네. 얻은 거 있어요. 어 그러면 한번 해봐요. 오 아 근데 어. 이런 이로치는 진짜 잘 안 보여서 오 이로치가 처음부터 뜨냐? 이러라니까? 자 과연 자 스르륵 자 제발 땡강 짠 땡강 오 오 어, 아 아깝다. 와 진짜 아깝다. 아 하나 남았어. 자 아니야 해보자. 아니 죽이지 마. 일단 알았어, 얘 붙잡고 안... 어떻게 하지? 아 얘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미리 하이퍼볼 미션 이거 보상 받고 한 번만 던져볼게요. 한 번만. 오 안 죽는다. 오 좋아. 한 번 더 쓰면 죽을라나? 야 일단 한 번. 아 잠깐만. 너 뭐니? 너 누구니? 자 슥. 키거택 한 번 더 쓰면 죽을라나? 아 따라란 따라란 이렇지 자 죽어라! 오케이 자 빠 키거택 파운드 안돼 죽으면 안돼 슬리프 따위한테 죽으면 안돼 파운드 어 포이즌 걸렸어. 헐. 안돼. 워터플루는 오케이 레벨업. 8레벨 잡고. 오케이. 자 올해 정도는 가뿐하게 넘겨주죠. 이렇게 트레이너들 다 보이면 족족 다 접어주는 게 좋아요. 스모크 스크린 이거 뭐지? 일단 이거 버려야지. 오냐? 어 뭐야? 어 볼이 던졌다. 오. 어? 어? 야 썬더라이 잡았어. 미션 클리어했습니다. 우리 토찌님이 남겨주신 미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한 사탕 3개 받아가도록 하죠. 저희가 아까 하이퍼볼 받았으니까 일단 이것만 받도록 할게요. 어 여기 포니타 보스 떴어요. 어 저기 있다 저건가 보다. 어 뭐야 은혈이다. 오 포켓노트 찾았다 나도. 오. 저 스피드볼 얻었어요. 오 포켓노트 자 오케이 얻었어요. 오 텔레키네시스랑 뭐 기술머신 얻었는데. 오케이 21레 야 좋아 오늘 개굴 반장에서 어 만들 수 있을라나 이거 개굴 닌자로 저슥 어 너무 센 애를 선정했다. 안돼 깨미쳐 버텨 죽으면 안돼 버텨. 오케이 자 아 죽었다. 이로치 포켓몬 못 잡아가지고 너무 아깝다. 밀탱크 보니까 이로치 포켓몬 생각나. 어 지나간다고요? 네. 오 대박. 저 두 개 도스 오 뭐야 오 야 이거 상성이라서 그냥 이기는구먼. 오케이 물카노 들어가고 자 오, 오늘 불타입 10마리 잡는 거는 일단 좀 무리가 많네요. 10마리는 못 잡겠다 다. 자 오케이 워터조조 오케이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저는 그러면은 마저 우리 개굴 반장을 좀 레벨업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쿤이다. 어 실쿤? 네. 오 나 한번 볼래요. 좋아요 실쿤? 얘 걔 잡으면은 완전 좋아요. 어 뭐야 아 내가 잡을라 했는데 어 오니 진짜 잡았어요? 아직 안 잡았어요. 어 도망쳤다 모르고. 근데 어, 내가 잡아야지. 얘 지나가면 완전 좋거든요.
안돼. 거의 그냥 아. 화이트. 오 잠깐만 조금 안돼. 오. 얘 완전 그 전설의 포켓몬급으로 엄청 세거든요. 아 아. 몬스터볼. 아 아 진짜 대박. 어. 와 와. 헐 대박. 이거 미안하게 됐습니다. 네 완전 쓰레기 포켓몬 잡으셨네요. 어. 지금 저 속인 거예요? 지금 저 속인 거예요? 아 나 삐졌어. 나 삐졌어. 말 걸지 마. 야 완전 잡고 나서 아유 이거 미안하게 됐네요. 이래. 나 다 싫어 말 걸지 마. 뭐야 귀뚜리 누가 다 떴어? 얘 뗐다고요? 아니요 그거 제가 심어놓은 건데요. 아 심어놓은 거예요? 잘 있어요. 아니 버릴래. 아 얘 왜 버려요? 안 좋잖아요. 아니 안 좋다고 해서 버리는 게 어디 있어? 안 쓸 거예요. 나빴네. 와 진짜 너무하다. 자기가 잡아놓고. 길리야, 나 길리야. 그 옆에서 앉아 있어. 내가 금방 줄게. 아유 할머니 빨리 만들어 주세요. 아유서. 아유 할머니 빨리 좀 만들어 주세요. 저 빨리 포켓몬 잡고 싶다고요. 여기 귀뚜리 넣어볼게요. 아 그래 그래요. 아유 여기 노란색 귀뚜리 구워도 돼요? 아이 구워 하이폼을 만들어 줄게. 안돼 한 개는 뺄게요. 왜냐면은 심어놔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어유 자 이쪽에다 심어놔야지. 포켓몬 볼 다섯 개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벌써 다 만들었어요? 네. 어떻게 만들었슈? 아까 조용히 할 때부터 만들었어요. 어 여기 뭐로 있었니? 어유. 아 손자 이리 와봐. 아유 할머니. 할머니. 좋아하세요. 아유 야. 만들었어 이거는. 할머니 여기. 이거 없어졌는데 이 할머니 몬스터볼 다섯 개 왜 시려 레벨업을 시켜야지 빨리 잡아서 저 어 할머니 미안해요. 어 불꽃송이다 불꽃송이. 어 진짜요? 근데 5레벨짜리예요 그럼 뭐 잡을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하이퍼볼밖에 없어서 쓰기 좀 아까워요. 근데 불꽃송이 뭐 잡는 것도 괜찮죠. 어차피 님 불꽃 타입 한 마리도 없잖아요. 할머니 할머니 아니야 기가 먹은 나 기가 왜 이렇게 안 다니지? 진짜 몬스터볼 아... 대여합니다. 할머니! 어! 몬스터볼 하나만 대여할게요. 할머니! 아! 저 텔레키네시스 가지고 왔거든요 할머니. 아유 그렸어 잘했어. 오빠 오케이. 자, 한 번 더. 빠! 오, 레벨업? 좋아. 자, 아켄. 자, 또 가서 자폭할 것 같은데. 자, 쓱. 오케이. 자, 투구푸스. 뭐지? 이거 무슨 포켓몬이지? 오케이. 자, 이제 치료 한 번 더 해야지. 네. 아유, 불쌍해. 불쌍해. 자, 죽어야지. 오, 오케이. 저 36레벨 됐거든요? 나 이제 한번 봐야겠다. 이 턴 끝나면은 과연 진화를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죠. 불꽃송이 아. 잡을 사람 여기로 오세요. 할머니! 우와! 어, 나 친화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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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나보다 엄청 잘 잡는데? 뭐야?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뭐 이거 미션들을 다 클리어를 못하겠네. 아무 포켓몬 잡기도 이것도 애매하고 하 어쩔 수 없죠. 다음 회차 좀 기억해봐야겠다. 다음 회차 땐 좀 좋은 미션들이 많이 걸리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저희 이제 포켓몬을 전부 다 키워봤습니다. 오늘 3편을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오늘 마무리 대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력 점검 중간 이제 3회차에서 꼴등이 될 사람은 누가 될지 1등이 될 사람은 누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덤비세요. 자 개굴린자 가라. 가라 갸라도스. 오케이. 자 갸라도스 vs 개굴린자 워터슬겐. 자 플래시. 오 뭐야. 아 이거 잠깐만 둘 다 이게 물타입이어가지고 효과가 잘 안 통하네. 자 라운드 라이크. 오케이 좋아 오, 뭐야 라운드 오케이. 자 덤벼 자 그 다음 내보시죠. 오 가라 한방 컷. 아 귀여워. 한 번 더 가라. 아유 귀여워 그 귀여워 해줄게요. 아유 가라. 제 귀여워 한 번 더 가라. 어 라 랄토스도 잡으셨네. 오
꼴등 확정이네 완전. 어몽님이랑 배트부터 받고 자 그 다음에 아유님 나와보시죠. 자 덤비세요. 자 가라 개굴리자. 자 가라. 오 마폭시. 오 둘 최종 진화네. 오 레벨 왜 이리 높아? 부럽다. 왜 나는 다 다르지? 하지만 어? 제가 상성이라는 건 상성에선 위라는 거. 아 부럽네. 아이 나의 경험치가 되라. 아 효과. 어? 어이 쪼꼬미! 어이 쪼꼬미! 일어났다, 일어났다. 오케이 자 들어가세요. 어이 시전트. 자 워터스리겐! 근데 워터스리겐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데미지 별로 안 좋네. 뭐지? 야 너 왜 싸우질 않니? 뭐야. 자 라운드! 자 덤비시죠. 어? 오케이. 아 뭐야 이거 왜 이리 나와? 이거 왜 이리 효과 났냐? 그렇다면 스매크 다운! 빠! 자 한 번 더! 하 내가 이겼는데? 어 뭐야? 예상외 1등이 돼버렸는데요 여러분들. 자 두 분의 배틀 오몽님 vs 아유님. 자 고고고. 자 오 버섯 영양분이네. 나는 실쿤. 오 실쿤. 왜 이렇게 많아 저분. 와 쪼꼬미야 완전 둘 다 쪼꼬미야 쪼꼬미. 자 버섯고 vs 실쿤. 둘 다 공격 기술은 있어요 근데. 아니요. 실쿤 단단해지기밖에 없는 거 아니야? 오 갸라도스다. 오 갸라도스. 화이트. 오 한방. 저 그 다음 꺼내보시죠. 어 뭐야. 야. 오 마폭시. 근데 이것도 상성인데? 스플래시. 오. 오 근데 오. 레벨 차이가 상성을 뛰어넘어버렸네요. 저 가라 실쿤. 우리 실쿤 무시할 무시하겠는데. 저 마폭시. 썬더라이. 어 썬더라이. 오 근데 얘들 레벨 낮아서 뭐 아 영양분이네 완전. 랄토스. 랄토스야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다. 자 어? 아 예 꼴찌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포켓몬 미션 생존기 XY 버전 시즌 3 3편도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편에서는 이제 이렇게 맨 마지막에 뭐 결승전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리그같이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이렇게 좀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매 회차마다 이렇게 중간 평가를 해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과연 어떤 포켓몬이 또 세질지 다음 1등은 누가 될지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회차에서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많이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미션 남겨주실 때는 멤버 닉네임, 미션, 그리고 미션 보상 이렇게 세 개를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 아이오님과 오몽님과 그리고 저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구독 후 알림 체크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4편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